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은 뭐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추하님은 처음 오셨는데 예, 001을 보면 이렇게 시장은 막판에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6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어제 시장이 조정했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투자 집계를 가면 외국인이 뭔가가 예, 시장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막판에 지금 2시 반부터 외국인이 강력하게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사면서 강력하게 끌어올렸죠. 아침에만 해도 개인만 사다가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요. 개인만 사다가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시장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일별을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소를 지금 얘 며칠째 사는 거죠. 일주일, 거의 3주째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만 팔아요? 기관들은 다 바보죠? 그럼 기관들은 다 바보예요. 아마 개인들의 심리가 저기 뚫어져서 거의 다 팔고 환매라니까 못 견뎌서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게 아닌가. 그러면 투신도 그랬고요. 투신도 보면 끊임없이 팔고 있죠. 이게 안타깝죠?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죠. 개인들이 환매 들어오면 돈을 내줘야 되니까 결국은 돈을 또못 벌고 있죠. 외국인들한테는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개인들은 맨날 팔고 사고 단타만 치다가 또돈 뺏기고. 그죠? 이렇게 저렇게. 그 외국인들은 사서 줄기차게 몰고 왔으니까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템플턴의 식구는 팔고 사고 하지 않으니까 들고 있으면 그냥 악착같이 들고 가고요. 재밌죠? 지금 난리가 났죠?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뭐 수소차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네, 수소차가 아침까지만 해서 전부 마이너스였다가 뒤늦게 끌어올리면서 예, 일부는 올라가 일부는 떨어졌죠. 그러면서 누가 올라갔어요? 제가 또 간다. 그래서 보험주 올라간다. 그렇죠? 수소차는 오늘 조정하는데 보험주 올라간다. 뭐랬어요? 제가 뭐라 그러죠? 메르츠 화재 간다. 이번 실적은 부진하지만 내년 실적은 좋을 내년 1반기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건 왜 그랬어요? 보험료 올라가니까. 이게 신고가 나니까 얼마예요? 이게 너무 이쁘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1분기부터는, 제가 의료보험 보니까, 이번에 날라온, 쪽지 날라온 거 보니까, 5% 올렸죠. 그건 달말에 올리는 게또 뭐예요? 생명보험하고, 또, 화재보험, 운전보험 다 올려버리죠.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펀더멘털은. 따라서 1분기 실적 좋아지니까 우리는 매수 들어가야 된다. 어디서부터 샀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뉴스를 무시하지 말고, 뉴스에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종목이 보여야 돼요. 그죠?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그럼 주도주는, 그럼 수소차는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는데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다 수많은 데서 어디서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뭐 단기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야 된다. 그죠? 잘랐나요? 끝났나요? 조정 들어오니까 끝날 거라고 다 잘라버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조정 들어오는 거 두려워서 나는 다 잘라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죠? 금요일 날이 날인가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앞으로 조정 들어오고 당연히 조정이 있죠. 그런데 이거 먹고 끝낼 거냐고요, 주식을. 주도주가 이렇게 먹고 끝내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주도주 간다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은행을 한번 보자. 얼마나 나가나? 자, 우리은행이 갈때 제가 여기서 추천 나갔는데 얼마나 갔어요? 자, 주도주 간다. 제가 이랬습니다. 얼마 갔죠? 자그마치 137% 갔습니다. 또 하이닉스 갈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이닉스 갈때 주도주 간다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갔어요? 240% 나갔습니다. 가다가 조정 안 오나요? 반드시 가다가 조정 들어오죠. 템플턴의 식구는 조정 들어올 때더 사버렸죠. 어떻게 나갔나요? 큰 수익을 냈죠. 삼성전자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라. 제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면 돈더 번다.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재번에 여기서 이 꼭대기가 삼성전자가 딱 200만 원갈 때입니다.
정확하게 200만 원 갈 때. 잘라다가 있었어요. 하이닉스에서 샀어요. 하이닉스 더 나갔어요. 그죠? 삼성전자보다. 이게 뭐예요?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얼마 나갔는지 한번 계산해보자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예, 78%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2월 초에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삼성전자 2월 초에, 2017년 2월 초, 요게 200만원 갈 때거든요. 그죠? 50대 1이니까 5, 4, 20, 딱 200만원이죠. 여기서부터 얼마 갔어요? 고점까지. 47%예요. 43%. 43% 보실래요? 78% 볼래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종목이 어떻게, 뭐 종목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 그러면, 자, 그러면 거꾸로 가서, 수소차가 끝났다고 그런다 그러면, 일진 모티리얼. 전기차가 갈 때 2017년 2월 달에 주도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2017년 2월 달에 바닥 잡고,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세요. 조정 들어왔지요? 얼마에 317%. 조정 안 들어왔습니까? 조정 들어와요. 이걸 여러분이 이겨야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이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조정을 감내할 수 있고 비중이 작은 사람은 더 사야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 두려워서 여기서 자르고 나서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매수가가 비싸니까 못 사게 되죠. 실제로 우리 유연도 똑같았습니다. 일진 다이아를 조금 잡음이 들어올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공사가 아마 인테리어 공사가 하는 바람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3천 얼마였어. 이게 얼마요? 뭐지? 7천 얼마에 사줘서 이때부터 이제 가서 여기에 220%를 두 분이 잘랐습니다. 제가 단기로 자르고 다시 내려오면 사서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잘라 드시고 다시 추천하면 사세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거 보고, 그죠? 내려와서 횡보하는 거 보고 삽니다. 매수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갔죠. 아, 전문가님 팔지 말걸 그랬어요. 대번에 이릅니다, 우리 이런들. 여기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220% 먹고 잘랐는데 아쉽죠. 또 나가니까. 차라리 안 잘랐으면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자르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사겠습니다.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속상합니다. 더 샀어야 되는데. 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끝났을까요? 또 올라갔지요. 또 떨어졌어요. 더 산 가격보다 내려갔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잘 잘랐네. 여기서 정말 잘 팔았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에. 잘 잘랐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샀다가 올라가서 새로 산 사람은 기분이 좋았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괜히 샀나봐. 나 죽겠습니다.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가만히 들고 가시죠. 또 나갔습니다. 돌파 나갑니다. 또 삽니다. 또 샀어요. 수익을 깔았죠? 또 샀습니다. 돌파 딱 나가니까. 아이고. 안 파는 게 낫었어요. 괜히 팔았어요. 대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괜히 팔았습니다. 더 먹을 걸 괜히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은 안 내려왔죠. 잘 보시죠. 그죠? 여기 와서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제가 또 샀습니다. 아, 사. 좋은 일 벌어지니까 사요. 계속 샀습니다. 아이, 전문가님 두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게. 그렇지요. 이렇게 샀는데. 아이, 떨어졌어요. 아유, 이제 죽을 맛이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1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월 1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12월 17일인가요? 11일 아니면 17일인데 이 날이 언젠가요? 12월 10일, 1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현대모비스를 가면. 아, 이제 모르나 봐. 아, 뉴스도 안 보나. 왜 뉴스를 안 봐요? 봐야지요. 여기서 12일 날, 요 날이잖아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예? 12월 1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나? 예? 12월 11일 날이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수소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어디서? 요거 기공식에 가서. 기공식. 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뻥. 현대 모비스 뻥. 오늘 신고가.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했을까? 살아. 제가 살아. 또 살아. 내려왔다. 잘 걸렸다. 또 살아. 들고 와서 수익 나와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 매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을. 자,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뭐래요? 수소차 로드맵을 또 발표해버리죠. 주가가, 이야, 일진 머티리얼. 죽었다, 정말. 일진다이야. 야, 진짜. 샀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몰라서 안 사고 수소차가 나가는데. 벌써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양해를 하시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또 오늘 한다고 이렇게 시끄럽네. 자,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얘만 나갔을까요? 뉴로스,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일진다이아, EM코리아, 뭐 전부 다. 그 다음에 DK락, 예? 한번 보세요. DK락, 누가 나가요 또? 예? 풍국주정, 풍국주정 수익이 얼마 났을까요? 아이고,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뭐 이제 성창, 오토텍. 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다. 수익이 얼마 났을지 한번 상상해봐요. 그래서 유료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뭘 저렇게 사고 들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갈.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요걸 안 사고 또 누구 샀을까? 템플턴의 식구들은. 요거는 금방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샜습니다. 현대차 EUP로 다 세버렸습니다. 확실히 강하죠? 아유, 수익이 짭짤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 그럼 오늘 얘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부품주들이 나왔겠죠. 부품주들. 평화, 전공.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우, 나갔는데, 신고가. 넘어가면 돈이 나도 가야지. 대원, 물산. 나도 가야지. 그죠? 아이,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왜 그러냐, 자동차가. 얘네들 시장이 조종하면 자동차가 나가냐?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그죠? 막판에. 얘네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험주도 이번 분기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무료 방송에서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죠? 그 전부 다 보험료를 전부 인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어떡해요? 슬슬 사야 되잖아요. 공매도 끝내서 삼성전기가 나가니까. 그럼 오늘 중소형주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중소형주 장이 강하니까 실제로 중소형주들이. 그러면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하냐? 아무 일도 없어요. 3000당 지향 나가는 거 봐봐요.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예, 360%. 몇백만 원 사갖고, 그죠? 야금야금 사갖고 7번을 샀어요. 600만 원 사갖고 지금 2000만 원 이상 벌고 있잖아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투자자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면서 템프턴의 식구는 뭐 샀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을까요? 어떻게 사는 건지 보시죠. 자, SFA.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여기 가서 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걸 샀을까? 야, 무섭다. 그죠? 이런 것이 투자하는 방법. 그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내일의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오늘은 뭐 시장이 코스닥이 조정했고요. 코스피는 막판에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예,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까요? 삼성전자, 네,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얘도 이렇게 나갔지만 우린 삼성전자를 안 사고 누굴 샀다고 그랬죠? 얘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갈까요? 그렇죠? 어떤 게 더 많이? 제가 2015년, 예, 2015년에 12월 달에 뭘 했냐면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갖고 원익 IPS를 추천해 줬습니다. 무료 방송, 유료 방송 똑같이 거의. 그랬을 때 얘가 얼마? 270% 가는 동안 하이닉스는 240% 갔고요. 삼성전자는 140%인가? 누가 많이 먹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수소차가 다 나가면, 수소차가 나가면 따라가야 될 종목은 누구예요? 당연히 현대차, 완성차가 나가야 되죠. 완성차가 나가야 되고, 완성차와 관련 종목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안 갈 수가 없죠. 현대모비스가 진짜 잘 가나요? 예, 잘 가죠. 이것을 매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하고 가고 있냐? 여러분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 진짜 잘 나가는데. 이것이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알아야 돼요. 템플턴의 식구가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맨날 몇 프로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계속 수익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 가서 그 후기를 쓴 거를 봐서 보세요. 그죠? 우리 유료원이 뭐라고 쓰는지요. 그죠? 한번 그 방에 가셔서 이렇게 수익률 나는 거를 보면 그죠? 일진다이어 87%, 뭐 유니크 예, 200%, EM코리아 80%,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 거냐, 그죠? 그죠? 공부 방법 가서 한번 보시고요. 얘네들은 다르죠? 템플턴에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먹으려고 그러지 잔챙이 뭐 5%, 7%, 뭐 10몇 프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큰 수익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장기투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수익으로 크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웠을 때 여러분이 크게 오래오래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자신감을 얻는 거고요. 부실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라는 거죠. 템플턴의 투자 전략은 그겁니다. 자,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그죠? 예,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뭘 사야 되는지, 그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턱받치고 있다가, 물론 나갈 수도 있어요. 급등으로. 그런데 여러분을 절대로 그런 건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종목을 샀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가 되고, 예, 좋은 종목을 꾸준히 했을 때, 큰 수익이 나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이제 내일 전략은 지금 어쨌든 뭐 종목이 수소차가 오늘 조정받았으니까 당연히 내일 수소차가 또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생겼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럼 누가 나가냐? 지금 이제 두 번째 나가는 것은 오늘 그죠? 이 아직 3월 달에 그 두 번째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뭐냐면 5G 종목들이잖아요. 5G가 나가면 당연히 지금 대장 통신 3사는 잘 안 가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부품주들이 나가는 거죠. 유비코스라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예. 또 이 부품주들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아직 그 5년 동안 지금 통신 5G가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은 2월 2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요. 지금 처음으로 제1기획에서 삼성전자 광고를 한류 열풍 BTS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프랑스 콩코르드 광장에다 뭘 했죠? 한글 광고를 했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2월 24일 갤럭시 S10이 나오게 되면 그 수혜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폴더블폰이 같이 발표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혜주는 나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것이 뭐냐면 대덕전자죠. 많이 나갔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사면서 간다, 간다.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했어요. 여기서 이게 다산 거잖아요. 예, 사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벌써. 또 추가 매수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오늘도 신고가를 내버렸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부실 종목 가서 이상하게 바닥에 있는 부실 종목 사고 이렇게 나가는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일이 수혜가 나올 것이다. 그럼 얘가 나가는 이유는 대덕전자로 자체로는 안 나갈 텐데, 대덕 GDS를 인수해버렸단 말이에요. 대덕 GDS는 PCB,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스마트폰의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실적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주가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폴더블폰의 수혜는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그죠? 필름을 만든 회사가 누구예요? 그죠? 필름을 만든 회사가 몇개 있죠? 뭐 코롬PI 같은 것도 필름 만드는 폴더블폰이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수했을 때, 그러면 얘만 가느냐?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럼 스마트폰 수혜주니까 당연히 OLED 종목이 나간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막. 템플턴의 식구는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나가냐? 어이, 고맙다. 매수해라. 들고 가자. 신고가 내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또 헤매고요. 가는 종목을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되느냐고요.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들은 강력하게 보여요. 벌써 이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눌렀다. 또 올라갔다. 또 눌러. 옆으로 횡보. 또 나간다. 같이 나가네? 물론 종목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실적 부진한 종목도 많아요.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이 안전한 종목이 뭐예요?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 대덕 GDS 같으면, 대덕 덴자 같으면 실적, 파트너도 실적 개선되는 무진장 많죠. 그죠? 실적이 부진한 종목도 무척 많습니다. 수혜주들이. 그러나 그것을 턴어라운드 기다리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에서 안전하게. 무슨 일이에요? 얘가 만약에 실적이 부진해서 고꾸라져도 여러분이 걱정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실 종목을 안 산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수소차의 수혜주가 그러면 간다고 예를 들면, 예, 삼화전자도 수소차 관련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살까요? 관리 종목? 무슨 일을 벌였어요? 감자도 하고. 얘도 수소차 수혜주입니다. 싸니까 여기서 살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면 싸니까 이런 데로 간다고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서 기업 좀 보자, 돈좀 버나. 돈을 못 벌어. 이게 뭐예요, 다. 3년 영업이익 적자. 유보율 다 까먹고 또 증자했네? 감자하고 증자했네. 아니, 같은 삼화전기, 삼화콘덴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ROE 3년 연속 마이너스. 주당 EPS 마이너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소차 수혜자라고 여기 들어갈까요? 아니요. 차라리 전기차 수혜주, 삼화 전기를 사는 것이 100번 유리한 거죠. 또 나갔냐? 삼화 콘덴서. 또 나갔냐? 안파로. 그죠? 안파로 전고점 돌파. 같은 그룹이라도 돈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가야 탈이 안 나고 여러분이 안정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차는 내일도 또갈 거고요. 저는 뭐 바이오 종목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는 힘들죠.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의 고점이 어디죠? 2018년 3월 5일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그럼 이걸 사서 돈을 벌려고 또 들어갈까요? 저는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2018년 3월 달이 일단 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그 다음에 여기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다 이게 뭐죠? 단타를 할지 몰라도, 예, 지금은, 예, 여기도 1월 달입니다. 그죠? 고점이. 그럼 이걸 사야 될까요?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1월 달이에요. 3월 달입니다. 네이처 셀. 언제요? 예, 3월 달입니다. 잘 보시죠. 이걸 모르면 3월 달입니다. 그럼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네이처 셀. 또뭐 있죠?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종목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가장 많이 나간 것이 네이처 셀.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신라젠. 언제예요? 11월 달이잖아요. 고점. 그죠? 고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 그런 거예요. 템플턴 신고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은 고점 찍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언제 올까요? 모릅니다.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렇게 못 올라가겠지. 이게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엄청나게 나갔으니까 얘가 폭락이 와야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환매가 들어요. 제약주도 지금 힘들어져.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은 가잖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죠? 또 올라가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어렵다.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제약 바이오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한올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벌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저런 것은 신라제나 네이처셀 이런 것들은 뭔가가 임상 결과가 발표돼서 기술 수출하든지 그렇게 나가지만 그게 봐도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한양행이지만 유한양행, 예. 기술 수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도 못 넘어. 두 번에 걸쳐 기술 수출했는데도 이걸 잘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아직 주도주에서 지금은 쉬고 있는 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참 나갔던 종목들이 제넥신도, 제넥신도 어떻게 됐어요? 언제 많이 나갔죠? 파 얘도 보니까 3월, 4월, 그죠? 11월, 12월, 3월, 4월 이때가 가고 나서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추세가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단타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꾸 사면 안 됩니다.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왜 사요? 올라갈 때 사는 건 몰라도 하락할 때는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추세를 돌려놓고 나갈 때는 몰라요. 그렇지 않기까지는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매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장이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수급에서는 뭐 일단 그다음 오늘 이제 구지역 때문에 뭐 떨어졌는데 여러분 구지역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그냥 중앙 백신을 샀다든지 그죠? 만약에 중앙 백신을 그냥 사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몫으로 보는 거죠. 또 따라가서 뭐살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사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서 먹었습니다. 그죠? 먹었습니다. 그럼 뭐 여기 와서 또 사볼 만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 사서 여기서 엄청나게 먹었는데요. 다시 그죠? 또 나갔죠. 그죠? 또 나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나갈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예.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뭐 쫓아가서 사고 이런 것보다는 예,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갈때 하나씩 보면서 매수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죠? 벌어진다. 근데 이참 어렵죠. 예,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지금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조금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이 규제되면서 대출 규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내리막길하고 있죠. 그럼 누굴 사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은행주는 사면 안 되겠죠. 실적 부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사지 마라. 제가 차익 실현 들고 있어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은 차익 실현 나가라. 다 차익 실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그럼 주도주로 갈까요? 지금 뭐 증권 수수료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증권주 이번에 실적은 개선됐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당장 실적에 타격을 보겠죠. 그럼 여러분 증권주를 살까요? 살 이유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대응하는 전략, 그건 안 사는 전략, 그죠? 그러면 새롭게 이제 나갈 종목들, 그런 종목을 매수한다면 와, 수소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그 기업이, 그죠? 기업이 수익이 가장 좋을 종목이 어떤 거냐? 제일 비싼 게 뭐냐? 그죠?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뉴로스하고 한원 시스템 어떤 걸 살게 될 거냐? 고민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죠? 똑같은 공기 압축기인데 뉴로스 걸 사냐? 아니면 한원 시스템을 사느냐? 또 분리막을 코어록 머티리얼을 사느냐? 분리막을 상하 프론텍을 사느냐. 자, 어떤 종목을 살지는 여러분은 고민해서 기업이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게 가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해서 여러분이 살때 자신감도 생기고 역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을 깡통으로 가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 맞죠. 그런 종목 사서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일이고요. 트레이더를 하는 입장에서라 보면 그거를 먹을수록 들어갈 수 있겠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유량한 종목으로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설사 못 팔았어도 여러분을 손절 안 해도 여러분은 수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을 트레이드 하다가 딱 걸려서 못 팔아버려갖고, 그것은 깡통 낼 가능성도 크죠. 그죠? 대응할 수 없다면, 우량한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트레이드 한다고 그냥 부실 종목이고 뭐고 막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이 못 팔아서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손실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량한 종목은 어떻게 돼요? 급등 나가든 급등 나가든 다시 또그 종목을, 중앙백신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런 걸 샀습니다. 요즘에 또뭐 이게 나가서 뭐 어떻게 했다? 예. 뭐 구제역이 나왔다 이렇게 그럼 설사 이렇게 떨어졌다 구제하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가서 그냥 그 자리 가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갔죠 내가 샀습니다 따라가서 샀습니다 박스권에서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안 팔면 어때요 마이너스 됐습니다 또 올라갔죠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만지게 되면 이랬다가 어떻게 되죠 감자 아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삼화전자를 보면, 어떤 일을 벌이죠? 돈을 못 보니까, 샀다가 급등 나와서 상한가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감자당해서, 아유, 나 3대1 감자당했습니다. 아, 100만 원 남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30% 남고, 3분의 2는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좋은 종목이라면, 이게 부실 종목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망하죠. 감자를 당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단타를 하더라도 정말 기업이 괜찮은 기업을 여러분이 단타하면 감자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떨어졌다도 다시 올라서 여러분을 본전도 챙겨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손절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신용을 안 걸고 내가 현금을 저축할 돈으로 은행에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면 여러분을 깡통을 안 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 안 하고 부실 종목인지 언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트레이더로 샀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떨어지면 물고 늘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돼서 망하는 겁니다. 이번 3월 말 되면 이제 또다시 수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될 겁니다. 그것은 감사 보고서를 4분기 실적 발표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3월 말까지 제출 못하게 되면 또다시 상장 폐지 되겠죠. 그 아픔을 또 겪게 돼. 손실이 났든 어떻든 종목이 부실하면 여러분은 안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주도주도가 갈 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고 또 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수익을 크게 가져가서 정말 부자 되는 전략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투자 전략으로 봤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다 끊임없이 제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종목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체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다시 내일 또 나간다고 장담 못하지만 꾸준히 들고 가면 이걸 한번 보면 재밌잖아요. 평화, 전공 가잖아요. 부실 종목 하니까 또 나갑니다.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수익이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좋은 종목이 5G 지금 보험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요즘에 나가는 것이 대덕전자 나가듯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 그 다음에 아울러 수소차 주도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이 주도주 업군의 종목을 매수해야 그것이 내일 모레 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에 주목하라는 쪽으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무료방송 예 그리고요. 유료방송은 좀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은 주도주 찾는 방법을 늘 하면서 어디서 나가는지 잘 보라. 뭔 종목이 나가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아 자신 있게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골라고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내일의 전략은 뭐 일단 끝난 거 아니니까 예, 수소차는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시고요. 예, 조정을 아름답게 그죠? 조정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 되시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매수하면 훨씬 더 여러분은 유리하게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을 낼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렇게 시황 방송을 꼭 해서 올립니까? 참고 삼아 보시고요. 예.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유튜브에다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매일매일 제가 내일의 전략 좋은 종목들에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네, 좋아요도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저녁에 그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저녁에 뭐를 하냐 하면 그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요. 그 하니까 그때 오셔서 많이 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8시 반 아니면 9시 해서 10시 정도로 끝나서 이렇게 종목 진단해주고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때 오셔도 좋고요.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유료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두 행복한 투자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